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피시, 피드앤그로우, 먹고 자라나라, 피시, 피시, 물고기, 물고기란 게임인데,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기 전에요. 이 게임은 스팀에서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이게 저도 이제 보기만 했거든요.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이도 설정을 할수 있네요. 노멀 25%의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고, 하드 난이도라면은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데스 매치어, 서바이벌, 커밍 순, 크랩 매드니스는 뭐지? 일단 데스 매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강이죠, 강. 어떤 게임인지 같이 보도록 해요. 아마 이게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먹고서 점점점 크게 크게 자라나면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컨트롤, W, S, 시프트 빨리 가는 거, 휠, 바이트, 물기, 잇. 오,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 클릭은 깨무는 거고, 왼쪽 클릭은 먹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골드가 있어야 되네요. 근데 저는 지금 골드가 단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기본 물고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누가? 누가? 물어, 물어, 물어. 빨리 달리기를 하니까 저기 초록색 저게 달아요. 물어, 물어. 왜안 물어? 물어, 물어, 물어. 같은 종이라 그런가? 공격이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요거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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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들어간다. 해삼 물었어. 물어 뜯어. 에헤헤. 예. 오른쪽 클릭을 하니까 입에서 하고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가재? 뭐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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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이 이거. 도망쳐, 도망쳐.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녀석이에요. 도망쳐. 덩치가 산만한 게 절대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은 크기예요. 저는 요거를 잡아야겠어요. 요거 해삼 녀석. 해삼 녀석, 물어 뜯어서 없앤 다음에, 이거 아주 맛있는 마치 수박처럼. 걔들, 걔들, 걔들이. 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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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왠지 일단은 조심히 조심히 그 원래 이제 쪼랩 때는 조심히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히 성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이제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큐멘터리 생존 마냥 이렇게 경험치를 올리면서 오 여기 밑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경험치바가 꽉 차면은 아마 레벨이 올라가겠죠? 레벨이 올라가면은 뭐 이제 나중에 저런 애들도 잡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삼 말미잘을 열심히 뜯어 먹어야 된다. 냠냠 쩝쩝 레벨이 올랐습니다. 뭔가 그림자가 오는데 아까 있던 내 친구들은 아까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한테 다 잡아먹힌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오 여기 완전 꿀장소네요. 꿀이다. 먹잇감이 넘치고 적들은 없고 완전히 번식하기 번영하기 좋은 장소야.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막 뭐야 좀 뚱뚱해진 것 같은데 조금 뚱뚱해진 것 같지 않나요? 내 조각 수박 내 조각 수박 냠냠 쩝쩝 쩝쩝쩝쩝쩝 물어뜯어 냠냠 쩝쩝. 근데 그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상관없나? 자 어쨌든 요것도 물어 드시고요. 요것도 냠냠 쩝쩝쩝쩝. 레벨 3이 어느새 레벨이 3이 됐어요. 오 죽지만 않으면 뭐야 지금 동전도 모이고 있네요. 7개가 됐네. 10개면은 다른 물고기 할수 있지 않았나요? 근데 저게 계속해서 다른 물고기 할수 있는 건지 일회용으로 할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또 이거 먹이를 먹을 때마다 골드가 올라가네. 너무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막더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녀석들을 싸워서도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해삼 말미잘을 먹는 것이 컨트롤이 조금 힘들어요. 컨트롤이 조금 힘들다. 화면이 좀 너무 멀리 잡혀 있어서 그런가? 일단 좀 가까이 해가지고 줌인을 해가지고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감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방향을 돌리려면은 굉장히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잠깐만 저쪽엔 굉장히 강한 녀석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지 않겠고요.
체력도 나와있네. 체력은 24예요 내 체력은 24다. 이거 아니야. 가지한테 덤볐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어? 이 녀석 뭐야? 어? 나보다 조그만 물고기다. 아이, 드디어 처음으로 물고기를. 붕어 녀석! 붕어! 하하하! 붕어 녀석! 고기가 되어버렸다. 아, 경험치 많이 주네. 나는 가차없는 이 강바닥의 지배자. 내가 이곳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 잘못했어요. 바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이대로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벌을 받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 녀석이 아까 내 친구들도 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 안 쫓아온다. 됐어. 정말 위험했다. 정말 나쁜 녀석이었어요. 정말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물어 뜯으려고 했거든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레벨 5 됐다. 오, 뭐야 이거? 가재랑 싸우는 거야? 설마? 물어 뜯어, 물어 뜯어. 나도 같이 도와줘. 샥샥샥샥샥샥. 짤짤. 됐어. 물어 뜯었어, 설마? 오, 됐어, 됐어. 오, 가재 이기네? 오, 같이 싸우니까 돼. 얘들아, 물어 뜯어. 저것도 물어 뜯어. 우리를 공격하려는 나쁜 녀석이다. 하이. 나도 물었던데. 오, 세 마리서. 오, 나도 같이. 오, 왕따시. 나도 줘요. 나 줘. 저 그 뒤에 하다. 가시. 그 물어. 그렇지. 야, 이거 피라냐. 하나도 못 먹었어. 이 녀석들이 다 먹네. 쥐들이. 저리 가. 쫓아오는데. 야, 공격해. 저 공격해. 물어 뜯어라. 내 거야, 내놔. 오케이, 물어 뜯어. 우리 피리아냐들이에요. 대빵이다, 내가 바로 대빵이다. 물어 뜯었다. 어디 갔어, 이거? 고기 어디 갔어? 고기 어디 갔어? 안 보여요. 물 위로 나갈 수가 없어. 물 위로 나가면 숨이 막혀서 죽을 거야. 쟤네들 저기 걸려있네. 잘 됐다, 이 녀석들어. 내 고기 뺏어먹는 나쁜 녀석들어. 이렇게 운다. 이 녀석도 그 자신의 생계를 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도망가지만, 하지만 내가 이겼다는 거. 미안하다 친구야. 어쩔 수 없어. 이곳은 약육 강식의 아주 날카로움이 흐르는 강바닥에서조차 엄청나게 이제 이런 위험한 삶을 위한 투쟁들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지. 어쩔 수 없다 친구야.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굉장히 나 뚱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 돼지 된 거 아니야? 내 거야. 6레벨, 7레벨 변신했어. 레벨업 했어요. 7레벨로 또 먹어주고. 내 거. 아, 이거 살아있는 거였잖아. 피라냐 완전 지금 대빵 됐습니다. 제가 피라냐 대빵 됐거든요. 자, 이제 아까 그 나를 공격하던 아주 나쁜 그 물고기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라면 한번. 오,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물의 대장이 되었어요. 대장이 되어버렸다. 또 한 친구. 너도 내 동료가 되어라. 와, 얘들아, 가자. 지금이면은 우리가 이 강바닥을 점령할 수가 있다고. 가자, 이 강바닥을 점령하러 가는 것이오. 나는 야인이 될 거야.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굴하지 않는 나의 뜨거운 가슴. 댄저 위험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했다. 도착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으로 도착. 뭐야, 다른 애들은요? 나만 왔어? 이러면 안되는데. 저만 왔어요. 왕커 저거. 어떻게 다른 애들은 동료가 있는데 저만 혼자예요. 큰일났대. 여기 괜히 왔대. 우리 친구들 못 오잖아. 내 친구들은 요로. 물어 뜯어. 고기 먹어. 얌얌쩝쩝. 빨리 덩치를 키워야 돼요.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구석지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피라냐의 역할. 얌얌쩝쩝. 저거 내 친구인가? 아니네, 내 친구 아니네. 붕어네 이거. 내 친구다. 내 친구 있다. 일로와. 고기 냠냠쩝쩝. 고기 내 거야. 이 녀석. 내 친구. 되게 좋아요. 동료를 하나 늘렸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력하다는 거. 물어 뜯어.
물어뜯어. 아우 미안해 붕어들아, 미안해 귀엽게 생긴 녀석들아. 어, 어 녀석이 내 건데 너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가지 물어뜯어 물어뜯어 물어뜯습니다. 가지 물어뜯습니다. 등딱집 랍스터 오늘 저녁은 랍스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야 아, 그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냐. 어이 물어뜯어 뜯어 뜯어 싸워 물어뜯어 물어뜯어 더 빨리 제발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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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극딜. 어 다행이다. 어 우리 친구 한 명을 제물로 바쳤긴 했지만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안 먹어지네. 안 먹어지는 고기는 조금 잘라야 되나봐요. 오 자르니까 먹어줘. 오 커졌어. 구렵 한 마리 잡았더니 이래. 오 대빵 커짐요. 이게 지금 커진 게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붕어가 피라니아가 거대한 붕장어가 되어버렸다. 붕장어가 되어버렸다. 샥샥샥 무가 녀석도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근데 3대1은 안 돼요. 아까처럼 동료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정말 나약한 물고기일 뿐이라는 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얘네들한테 오 쟤 뭐야 과메기 저거 오 공격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진짜 답도 없거든요. 일로와 이 녀석들어 3대1도 이긴다. 와 대박 드디어 저는 여기서 이제 대박 진정한 대박으로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이겼어요. 다 잡아 먹어버렸다고요 이 녀석들. 아주 커다란 물고기. 내꺼야 이 녀석아 내꺼야 아니다 친구야. 그래 너도 조금 먹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내꺼야 내가 잡았으니까. 10레벨 되었다. 아 저 진짜 엄청 세졌어요. 대박 강력해짐. 우리 친구 좀 이제 밥도 조금 주긴 해야 되는데. 친구야 너도 좀 크긴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아이고 고기 산발해버렸네. 오 저 레벨 10 됐어요. 10 됐더니 이제 좀 적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 아까도 쌌는데 이겼죠? 충분히 이길만 하죠.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조금 해야겠다. 아까도 3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 어? 수자만 믿고 덤볐다가 저한테 아주 작살이야. 안 돼요. 오 위험했다. 물가로 나가면은 아무리 강력한 물고기라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뭇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는 없기 때문이죠. 일로와 물어뜯어 이 녀석. 어? 등갈치 녀석. 그렇지 우리 친구 맘마 먹자. 그래 그거 먹어. 그렇지 좀 커졌네. 저도 11레벨 되면서 체력이 55가 되어버렸구요. 좋아 여기 아주 위험한 구역이지만 레벨 10 정도 되니까 오 녀석이 그거 내꺼야 너도 내꺼야. 냠냠 쩝쩝 맛있죠. 개도 잡자. 오 잠깐만 과메기 어 메기는 무서워요. 메기 엄청 세 보이거든요. 메기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너 뭐야 왜 한 방이에요. 오 세상에. 어빌리티도 있구나. 패시브 블러드 스러스티. 출혈 데미지가 있는 친구였군요. 연어였네 이 친구. 연어 패시브 홀드. 티어 인투 피스 와일 딜링 에디셔널 데미지. 물고 있으면 데미지가 더 강력한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죽긴 했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오 전부 다. 오 메기도 할 수 있네. 어? 얘는 뭐야? 어빌리티 스냅 longer your prep next attack the bigger damage. 그러니까 이거 길을 모았다가 공격을 할 수 있나봐요. 오 체력 봐. 169 세상에 마상에. 아 아깝다. 레벨 11까지 올렸는데 굉장히 강력해졌었는데. 파이크 얘는 MBC 메보. 포너스 데미지 next hit 이거는 그 기습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메기 저를 죽였던 메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메기다. 내가 이곳에 터줄 때감이요. 덴저 구역인가 여기.
어떻게 된 것이오 여기 쉬운 구간이요? 아니요. 어? 쉬운 구간이요? 아니요. 물고기들이 작아서 안 보이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뭐 먹고 있는 거요? 안 먹은 거 같은데? 입 벌리고 가면 되는 건가? 그냥 아까 보니까 한 입에 삼 펴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마시네? 그냥 마시네, 물고기를. 오! 아니, 무슨 물고기를 물 마시듯이 마셔요! 세상에, 빠생, 이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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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고기 마신다. 물고기 마시세요, 여러분. 오! 대박! 그대로! 통째로! 오! 씹지도 않고! 우와! 씹지도 않고 통째로 마셔요. 근데 피로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일로와, 피라냐, 일로와. 호호이! 체력도 무려 191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서 굉장히 빠르게 물고기들을 섭취하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먹으면 몇 주는지 궁금해. 23밖에 안 주네. 역시 해상은 경험치를 별로 안 주는 거였어요. 일로와. 일로와. 저거 뭐야? 저 무슨 물고기야? 어쨌든 덴저로 갈까? 덴저로 가면은 일로와. 아이, 그렇지. 예헤이, 그렇지. 유후, 뭐야 여기는? 어휴호, 폭포를 숨을 넘어서 댄저한 구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 아닐까. 오, 우와, 그냥 마셔. 물고기 마셔. 마셔. 일로와. 아이차, 경치도 30밖에 안 돼. 됐다, 레벨업했다. 와, 대박. 오, 맥이 레벨업했어요, 여러분. 우리 맥이 레벨업했어요. 근데 맥이 레벨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 쑥쑥. 뭐야, 그냥 들어와. 그냥 쑥쑥 들어옵니다. 그냥 물고기들이 입으로 그냥 쑥쑥 들어와요. 아까 피라냐 할 때랑은 좀 틀려요. 피라냐, 여기 뭐야, 바이킹, 노바킨, 스카이림, 부스로다. 부스로다. 어쨌든 물고기들은 전부 다 이 메기의 저녁밥이었던 것입니다. 메기의 저녁밥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피라냐들, 자, 딱 맞춰가지고 다 둘러주면은 오잇 먹어주고. 저게 비싸네, 120주네 저게. 요것도 40. 그래도 피라냐들도 모이면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먹어주셔야 하고요. 요것들은 붕어들, 눈큰 붕어들은 경지를 조금밖에 안 주네. 그래도 잡아서 먹어야 한다. 일로와. 마십니다. 물고기 마시러 가요. 오이? 3레벨 찍자. 거기 안 써. 피라냐다. 피라냐 이 녀석들. 내가 이 호수의 그 수호자다. 너희들이 그 다른 자그만 녀석들을 괴롭히지. 그렇지? 내가 너희들을 먹어서 레벨을 올리면서. 응? 뭔가 또 다른 물고기는 없을까요? 와, 골드바 벌써 76건 모였어. 와, 세상에, 마상에. 자, 일단 물살을 한번 따라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제 저희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녀석 조금, 싹수가 보이는데. 이 녀석 좀 커다래가지고 한 번에 마실 수 있을까, 이 녀석도? 되네? 전부 다 그냥 한 방이네. 이거 뭐야? 일로와. 일로와. 아하하, 바닥 청소부. 내가 바로 이 바닥의 청소부여. 일로와. 아우, 속도가 느려서 못 간다. 어쩔 수 없다. 가재 랍스터 먹자. 랍스터. 오케이, 랍스터. 냠냠 쩝쩝. 껍데기도 그대로 씹어가지고 부닥부닥 이렇게 해가지고 삼켜주시면 되구요. 어디갔어? 오, 도망가는 거 봐. 어디갔어? 일로와. 연어 맛있어. 일로와. 일로와. 너들 일로와.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 이 녀석아. 들어와. 조금만 더. 일로와. 조금만 더. 오케이, 그렇지. 좋았다. 4레벨 됐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요곳에서는 저에게 덤빌 수 있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런 맥이한테 덤볐었다니.
맥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센데 맥이? 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사기 캐릭터 아니야 이거? 그냥 바로 지하 이 수로의 대장이 되어버렸는데 맥이를 이길 자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이, 맥이를 이길 자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은 더 이상 그 어? 다시 또 덴저 구역? 더 강한 덴저 구역으로 가는 걸까요? 오잇? 오잇 짜 짜뿌 좋아요 좋아요 맥이 좋아 맥이 냠냠 쩝쩝 뭔가 더 강한 물고기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허허 이거 맥이보다 강력한 물고기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은 제가 다 점령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맥이 동료네 맥이 친구네 친구야 안녕 이제 너에게 어 여기 잠깐만 너에게 이 강의 지배권을 건네주도록 하겠다. 그 강의 그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맥이야 이 강은 너에게 맡기고 나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그럼 안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강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백투 메인 메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 골드 모아놨던 게 이제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느블 플레이 한다고 했을 때 골드가 저번에 모아놨던 골드가 존재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드 그대로 있네요. 세상에 마상이요. 골드 그대로 있어요. PC 셀렉트. 물고기 종류가 아예 다르네요. 대박이야. 오 뭐야 이거는? 거북이 자라. 오 이거는 오 메기도 있네. 근데 메기보다 더 비싼 물고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마상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일단 제일 약한 이 그 피라냐부터 시작해서 이 늪지대의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오션은 뭐지? 오션은 뭐가 있을까? 멀티플레이도 있어서 멀티플레이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션은 했더니 응답 없으니 더불었다. 아니네 다시 됐네. 오션은 바다거든요. 바다에는 요런 종류의 물고기들 맥이는 상어! 상어? 햄머헤드? 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잠겨있어? 킹 오브 더 오션 디피터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백상아리를 물리치면은 상어를 얻을 수가 있... 아 그렇구나. 정말 강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네요. 제가 지금까지 즐겼던 게임은 이 게임의 10%도 안 되는 정도였다. 다음 시간에는 늪지대 바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최강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